오늘은 이제 주어부와 서술부가 이렇게 뒤바뀐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주어와 목적어가 뒤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경에, 영어 킹제임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주어와 이렇게 목적어가 뒤바뀌어서 개역 성경에 기록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지금까지 한국어 성경에 100년 넘게 그렇게 주어와 목적어가 뒤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게 바로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그런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머리와 몸이 뒤바뀐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자, 은사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단어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계적 번역은 정말로 안 좋은 번역입니다. 사실 번역의 축에도 들어갈 수 없는 번역이고 절대로 한 단어는 영어 한 단어는 한글 단 단어로 절대 1대1 일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드린 예지만은 man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되어야 될 때가 있고 남자가 되어야 될 때 있고 heart 같은 경우에도 물리적인 심장이 되어야 될 때가 있고 마음이 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찔리신 거는 마음이 아니라 심장이시죠. 근데 마음으로 다 통일해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물리적인 창에 마음이 상처를 입으시고 물과 피를 쏟은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순 없죠. 그거는 언어의 특징이자 그러면 영어 킹제임 성경보다 한글이 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heart의 다양한 뜻에서 한국어가 그 heart의 이 뜻입니다라고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읽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킹제임 성경도 히브리어가 엘로힘, 최근에 이제 원전 성경이라고 나왔거든요. 원전 성경이라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는 자기들 다 1대1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한 단어를 다 한 원어 단어를 한글로 했다는데 정말 이상하게 나왔어요. 처음부터 하나님들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이단 교리가 나오죠.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여러 하나님들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엘로힘이란 단어가 원래 복수예요. 근데 한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한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복수 단어라도 단수로 쓰거든요. 근데 신들을 얘기할 때는 복수가 되고 근데 똑같은 엘로힘이에요. 당연히 문맥에 따라 다르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로 다 일치하겠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죠. 예를 들면 gift도 마찬가지입니다. gift란 단어는 우리나라로 기본적으로 선물이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영어로 gifted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재능이 많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아, you're gifted 이렇게 하거든요. talented 이렇게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달란트를 받잖아요. 각자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 너는 달란트를 많이 받았구나. 그러면 너는 재능을 많이 받았다 이런 뜻이고 you're gifted 이것도 아 너는 재능이 많구나 이런 뜻이에요. 선물을 많이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는 은사가 맞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재능과 관련된 기프트는 은사로 하는 게 맞아요. 특히 신약시대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은 은사예요. 자, 왜 그러냐? 은사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이, 왕이 또는 하나님 신격 존재, 왕이나 신적인 존재가 부여하는 재능이란 뜻이거든요. 선물로 부여하는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은사가 있어야 또 일반 기독교계랑 그게 소통이 되잖아요. 아, 저는 무슨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저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적 일치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한 뜻으로 문맥에 따라 바꾸는 것이 번역자의 임무죠. 그게 이제 번역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은사를 설명하려고 혹시나 선물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개역 성경을 먼저 볼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as it hath pleased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it이 아니에요. him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었어요. 이 문맥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 it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it으로 되잖아요. 그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대로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된 거죠.
한글 킹 제임스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들을 몸에 두셨다는 거고, 금정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했다, 이런 뜻을 했죠. 일방적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뜻이 되는데, 우리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But now hath God set the members, every one of them in the body.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몸이 그분을 기쁘시게 한 대로, as it hath pleased him, 지체를 곧 그들 각자를 몸 안에 두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이십 body,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쵸? 우리 그리스도의 몸, 우리 지체들, 개개인적으로 보면 지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몸이, 이래서 이탈릭체를 넣어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몸이 그분을 기쁘시게 한 대로, 각각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대로예요. It has pleased him. 하나님이 이시 아니고 우리가 힘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대로 지체들 곧 그들 각자를 몸 안에 두셨느니라. members 지체들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영어 그대로만 해석하면은 절대 하나님께서 친히 기쁘신 대로 뭐 원하시는 대로가 나올 수가 없는 해석입니다. 영어 그대로만 해석하면 그 몸이 그분을 기쁘시게 한 대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한 백 몇십 년 동안 주어와 술부가, 주부와 술부가 뒤바뀌었어요. 목적어랑 주어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 킹제임 성경 나온 지 30년이 됐는데도 계속 쓰였다. 이것은 참 미스테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우리 각각의 역할을 맡은 지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그 역할에 맞게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너 이 역할을 하는 게 참 좋네. 내가 기쁘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한 대로 배치를 하시는 겁니다. 이 이제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그냥 성경 그대로만 했더니.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 여기로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원하시는 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돼버리지만 이것은 쌍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대로 한다라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 성경의 뜻이 아니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즉각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이면 돼요. 저는 이걸로 사악하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발견했으면 인정하고 저는 수정을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킹 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어 그대로.